누구보다 화려하고 파격적인 의상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던 가수 길건. 그녀는 이효리 씨의 백업 댄서이자 춤선생으로 그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일하고 돈 못 받은 건 기본이었고, 예전에 누드가 한창일 때 누드 강요도 받았었고, 그거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회사로 날 팔아 넘기기도 하셨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냥. 2000년대 초반, 그녀의 데뷔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그냥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얘 미쳤네. 드디어 한국에도 비욘세 같은 애가 나타났구나. 이효리의 춤선생이자 댄서 출신 가수. 파워풀한 댄스로 무대를 장악했던 길건. 일하고 돈 못 받은 건 기본이었고, 누드가 한창일 때 누드 강요도 받았었고, 그거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회사로 날 팔아 넘기기도 하셨고, 저를 연대보증인에 앉혀놓고 사문서 위조를 하셨죠. 그래갖고 그거를 한 5년 뒤에까지, 6년 뒤에 돈 갚으라고 돈이 몇천만 원이 돼서 날아온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무대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게 좀... 천식이 있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지금들이 뭐 떡볶이집 알바라든지 아니면 뭐 끈끈이 때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알바죠. 그냥 노점상 한다든지 누가 뭐 얼마 준대 그러면 가서 벌고 고개를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진짜 바쁘게 일만 했던 것 같아. 테이블 닦고 손님 오면 테이블 닦고 네 어서 오세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머리를 이렇게 들어야 들어질 정도로 목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화면에서 사라진 후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화려한 무대를 떠나 지친 삶의 여정을 걸어야 했다는 가수 길건. 오랜 공백기를 깨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그녀를 만나봅니다. 서울 강남의 작은 스튜디오. 파워풀한 댄스의 주인공은 바로 가수 길건 씨. 뭔가 촬영에 한창인 듯합니다. 길건님하고 쇼폼은 벌써 언제부터지? 2년 됐나? 2년째 쇼폼을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찍었었거든요, 같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짧은 영상 콘텐츠. 길건 씨는 타고난 댄스 실력을 살려 다양한 영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통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제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많이 알려질수록 젊은 친구들한테도 많이 알려질 수 있는 또 다른 소통 창구. 단 15초 만에 눈길을 사로잡는 강렬한 댄스는 필수. 하지만 뭔가 마음처럼 풀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빨리 한번 맞춰줘. 자, 다시 들어갈게요. 하이, 큐. 뭐가 잘 안 되세요? 힘들어. 요즘 춤은 이거 편집 하는데 얼마나 너무 빨라요. 20년 전과는 달라진 음악과 춤. 올해 43세가 된 그녀 자신은 어떨까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요즘 춤은 돼?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나마 제가 틱톡 한 번씩 춤을 올리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 아직 내 몸 굳지 않았어 라고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희가 프로.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역시 명불허전. 강렬한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다음 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강아지 괜찮으세요? 네네. 호기심 가득한 브루스와 수줍음 많은 루루는 길건 씨의 오랜 룸메이트입니다. 화려한 무대를 누비는 가수의 집으로 보이지 않는 소박하고 안락한 공간. 추억의 물건들은 잦은 이사 때문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단 하나,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답니다. 아래 위로 다 옷인데 다 숨어 있어요, 옷들이. 이 안쪽에도 있고. 그냥 박스로 계절 옷들이나 안 입는 의상들이나 이런 거 다 안쪽에 또 넣어놨고. 바로 그녀가 무대에서 입었던 의상들입니다. 제가 만든 옷들 좀 보여드릴까요? 네. 이걸 점프스트로. 이게 그냥 완전 그냥 입까지 오는 원피스였, 긴 거였는데 다 잘라서. 무대 의상으로 많이 입었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좀 심하죠? 아니, 앞이 없는데요? 네. 아, 회사에서 여유가 안 됐어요. 회사에 돈도 별로 없었고 그 코디를 쓰기에는 여유가 안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바에는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거죠. 내 아래 뮤직비디오 때 입었던 의상인데 그냥 수영복에 제가 다 달았어요. 그리고 골드로 이렇게 마킹해가지고. 누구보다 화려하고 파격적인 의상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던 가수 길건. 그녀는 이효리 씨의 백업 댄서이자 춤 선생으로 그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이효리 춤 선생이라는 그 타이틀 덕분에 제가 어떻게 보면 빨리 굴곡 없이 바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뭐 그 당시 이효리 씨나 이수영 씨나 같이 친구로서 응원도 많이 받고, 이효리 씨가 가사도 써주시기도 하고 제 노래에 도움을 많이 주었었어요. 댄서 출신 가수의 새로운 롤 모델로 확고한 자리를 굳혔던 길건 씨. 제가 리허설 할 때 가수분들, 뭐 그다음에 댄서분들 모두가 나와서 다 볼 정도로, 네, 그 당시에는 네, 많이 응원도 해주셨고, 막 리허설 할 때 기립박수도 받은 적도 있고. 서울에서 혼자 산 지 어느덧 24년. 되도록 밥은 직접 해먹는다고 합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이 첫 번째. 염분은 되도록 김치를 통해서만 섭취하는 것이 두 번째 철칙이라고 합니다. 언제 또 무대를 서야 될지 모르니까 저희는 언제든지 무대를 서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길건 씨는 식사 전에 반드시 그날의 메뉴를 사진으로 남긴다고 합니다. 음식 사진들을 찍어놓고 내가 이걸 먹었었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뭐 생선 위주로 먹기도 했고 요리한 사진들을 항상 다 찍어놔요. 무대에 서지 않는 동안에도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해왔다는 길건 씨. 격렬한 춤을 소화해야 하는 댄서이기에 늘 적게 먹는 다이어트보다는 직접 한 음식으로 골고루 잘 먹는 법을 택했답니다.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사료와 통조림, 게다가 영양제까지 챙기는 길건 씨. 브루스와 루루의 밥 시간인가요? 이거 아닌데요? 무슨 일인지 설탕을 듬뿍 넣은 설탕물을 만드는데요. 지금 추우니까 물을 설탕물에 준비했어요. 그러면 약간 좀 늦게 얼거든요. 사러를 멀리서. 애기 겁주세요. 길냥이. 캣맘. 캣맘. 캣맘이.
추운 겨울을 견디는 길고양이들을 위해 양손 가득 챙겨들고 나가는 길건 씨.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도는 길고양이들의 쉼터는 바로 길건 씨의 집 앞 주차장입니다. 한겨울이면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물이 빨리 얼지 않도록 열심히 달군 핫팩을 물그릇 아래 넣어주는데요. 오랜 돌봄 끝에 얻은 노하우라네요.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구조까지 한다는 길건 씨. 그때 당시에는 약간 저도 좀 힘들 때였어가지고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주인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전 생명이고 어느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함부로 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유기견과 유기묘를 돌본 지 어느덧 12년. 그녀는 왜 아픈 강아지와 고양이를 보며 자신을 떠올린 것일까? 그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늦은 시각, 외출에 나선 길건 씨. 요즘 종종 찾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댄스 연습실입니다. 일단 스마트폰으로 촬영 준비부터 하고 드디어 음악을 켭니다.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나오는 동작들. 음악이 끝나자마자 영상부터 확인하는 길건 씨. 춤추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추는지를 제가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췄구나. 그러면 다음번에 출 때는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아야지 라는 도움이 되고요. 여전히 열정을 잃지 않은 가수 길건 씨. 그동안 왜 TV나 무대에서 만날 수 없었던 걸까? 일하고 돈 못 받은 건 기본이었고 예전에 뭐 누드가 한창일 때 누드 강요도 받았었고 그거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회사로 날 팔아넘기기도 하셨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냥 무서웠었던 것 같아요. 저는 폭언도 서슴치 않았어요. 그분들은 그 당시에. 근데 저는 혼자 서울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전화 와서 폭언하고 이러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다른 건 없어요. 정산서 문제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저는. 한창 바쁘게 활동해야 할 시기에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강제 휴식기를 가져야 했지만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님이 저를 연대보증인에 앉혀놓고 사문서 위조를 하셨죠. 그래갖고 그거를 한 5년 뒤에까지 6년 뒤에 돈 갚으라고 돈이 몇 천만 원이 돼서 날아온 거예요. 이게 뭐죠? 이자가 붙어서 날아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이랬더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옆에 있더라고요. 엄청 많은 분들이 돈을 했더라고요.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있으니 춤을 추고 싶어도 출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되었답니다. 그때 했었던 일들이 뭐 떡볶이집 알바라든지 아니면 뭐 대형 컨테이너 에어컨 필터 뭐 교환하는 뭐 이런 것들 끈끈이 떼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알바죠. 그다음 노점상 한다든지 누가 뭐 얼마 준대 그러면 가서 벌고 저는 그래서 뭐 쇼핑도 마음 놓고 해본 적도 없고요. 거의 한 십몇 년 동안 제대로 뭘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는 빚 갚느라고. 그 빚을 모두 갚은 건 바로 지난해. 이제 마음껏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춤을 추다 말고 갑자기 주저앉는 길건 씨. 어디가 좋지 않은 걸까요?
온몸에 힘이 다 빠졌어 지금. 너무 힘들어. 되게 힘들어. 하루 일 할 것 같았는데 안 되네. 이제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못하는 나이.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기리건 씨가 눈이 쏟아지는 밤거리를 걸어 또 어딘가를 찾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선배님!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 들어와. 와. 아, 여기. 야, 오랜만이다. 네. 역대급 댄스 실력과 개성 있는 노래로 가요계를 뒤흔들었던 힙합 대부 현진영 씨. 건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댄서 출신이었고 댄서 때부터 유명했던 애고 그러니까 저 역시 이제 비보이 1세대 비보이 출신 가수로서 어쨌든 그 출신이 그렇다 보니까 서로 어떤 좀 끈끈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좀 친해지게 된 거죠. 예. 또 조금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데 스튜디오에 웬 운동기구인가요? 좀 꽉 조여야 됩니다. 꽉 조여야 되거든? 오케이. 웬일인지 길건 씨도 긴장한 듯한 모습입니다. 오케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 시작! 오케이. 오! 시작!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그러니까 음정은 네가 지금 거의 완벽해. 네. 근데 이제 발성 부분에서 이제 호흡이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 네. 자, 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봐봐. 이 네. 거꾸로 쓰면 네가 지금 원래 옆쪽으로 발성을 서서 많이 하거든. 아, 네. 네, 이쪽으로 소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네네. 근데 거꾸로 쓰니까 이쪽으로 나오지. 이쪽을 써야 되는 거야. 그치, 이쪽이 나오는 거야. 아. 네가 써야 돼서 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쪽이 나온 거야. 여기 머리가 깨질 만큼 그냥 지르는 소리였다면 이건 약간 좀 요 안에서 노는 느낌. 그치. 건희가 이제 저랑 이제 노래를 발표를 하려면 춤을 추면서 사실 노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연습 법이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특수발성 춤추면서도 음정이나 그 뭐랄까 호흡이 딸리지 않게 하는 훈련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거를 건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만세. 아르페지오를 할까요? 아르페지오 해봐. 시작. 아. 감정 잡아서 시작.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뭐죠? 미워질 만큼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과연 현진영 씨의 특훈은 어떤 효과를 거둘까요? 한방눈이 쏟아지는 아침.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는 길건 씨. 버스 갔다 올게. 집 보고 있어. 갔다 올게. 오늘은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기 위해 조금 먼 길을 나서려 합니다. 차를 타고 달리기를 한참. 길건 씨의 얼굴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그녀의 고향. 아니 어디 다녀왔냐고. 왜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 아니 거기 상상하네.
선물도 다음에 어? 전파줘야지. 어머. 심각했던 얼굴이 부모님을 보는 순간 환하게 밝아집니다. 딸이 온다는 소식에 가게 문까지 닫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린 어머니. 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엄마 많이 먹어야겠다. 나는 생금 안 돼. 왜 엄마 생금 엄청 먹더만. 그 전에 모르고 먹었는데. 아,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신장 부은데 생금 먹으면 안 돼? 응. 엄청 많이 했지.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딸이 그저 염려스러운 부모님. 근데 지 혼자서 서울 올라가서 그래 24년이라는 세월을 갖다 혼자 지냈어요. 내가 엎드려져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게 보통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딸이 뭐 외국 가도 걱정이고 서울에 있어도 걱정이고. 그 어떤 데 내 혼자서 올라갔다 오고 이래 해요. 답답하고. 근데 내가 뭐 시간. 여러분 시집 가야 되는데 지가 또 안 가면 또 할 수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건 씨는 부모님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답니다. 본인은 정작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떻게 해서든 저를 위해서 다 해주시는 분이시고 물불 안 가리시고 나서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데 지금 엄마나 아빠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딸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뭔가를 꺼내옵니다. 이제 아까 왔으니까 한번 구경해보라. 아, 근데 저도 이거를 와 이걸 볼 일이 없어가지고 하하 이걸 언제 이렇게 해놨지? 야, 이것도 갖고 계시네. 야, 아빠 이거 언제 이렇게 담으셨어요? 그거 네가 날 때마다, 신문에 날 때마다 네. 오래가지고. 아빠가 이 신문 하나는 다 사신 거죠? 마음껏 활동하던 시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망감이 교차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자랑스러운 딸이고 싶은데 아 내가 과연 지금의 내가 자랑스러운 딸로서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냥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꿈은 많았죠. 가수 돼서 빨리 성공해서 엄마 아빠 집 사드리고 아빠 차도 막 해드리고 막 다 해드리고 싶었어. 엄마 아빠 아무것도 하지 마요. 내가 다 돈 벌어서 줄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이제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이제 엄마 아빠가 좀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죠. 어릴 적 자주 놀러 왔던 바닷가를 찾은 길건 씨의 부모님. 세월이 지나 변한 건 부모님 모습뿐인 것 같습니다. 물 많이 갔는데. 근데 물 색깔이 왜 이래? 아빠한테 내가 이 정도였으면 엄청 커 보였는데 내가 더 크네. 어떻게 된 거야? 어린이들은 막 자라고 우리는 이제 수축 되잖아. 아 진짜 이래갖고 엄청 커 보였는데. 그니까. 어허. 아니 우리는 이제 자꾸 나이가 들면서 수축 되고 나이 들면서 키가 줄어든다는 말을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아빠 나이가 70 넘다 보니까 아 줄어든 거야 진짜 키가 줄어든 거야. 그렇게 커 보이던 아버지가 자신보다 작아진 것을 보는 딸의 마음. 길건 씨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더 힘을 내 다시 한번 도전해보려 합니다. 길건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어느 등산로.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달리는 길건 씨. 매일 이렇게 산길을 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가쁜 숨을 내쉽니다. 아 이런 게 좀
다시 힘을 내서 달려보는데요. 멈춰있던 자신의 시간을 돌리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려봅니다. 그런데 또다시 가쁜 숨을 몰아쉬는 길건 씨.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지금. 천식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악착같이 달려야만 하는 이유. 예고 없이 다가온 시련처럼 기회 또한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에 그녀는 멈출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 다시 일어날 거야. 난 늘 전성기야. 대신 전성기라 그러면 이제 화려한 때를 말하니까. 아, 길건. 그래도 길건 하면 파워풀한 춤과 파워풀한 노래. 이렇게 정말 가수로서 인정받고 싶어요. 당당하고 파워풀한 가수 길건. 그 화려한 무대를 다시 볼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